네, 녹화 껐다 켰습니다. 현걸 누기 이걸. 이거 스킵 되나? 잠깐만, 스킵이 안 돼. 이건 좀 불편하네. 이거 빨리 넘기는 거 없나? 오, 맙소사. 카지 땅했네. 네, 심리 관련된 게임이에요. 우울증 뭐 이런 거 관련도 있어요. 이게 불안해서 저러는 거잖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전두엽에 뇌세포가 더 많다고 하더군. 뇌세포가란 게 아예 없는 것 같아. 어떤 접시를 살펴볼까 하는 거야. 간단한 접시. 아이, 또 때걸룩 엔딩 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아, 근데 무슨 엔딩을 저렇게 내. 아, 내가 하는 거야. 님들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로. 아, 왜, 꺼져. 아씨. 사랑이 있으면 인간은 길을 잃지 않는다. 오도 내라 피에 관. 왜 이번엔 친구가 됐지? 아까도 한 방에 죽었잖아. 현걸룩. 고양이가 채팅 쳤어. 고양이 집사들이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죽을 가능성이 30% 이상 낮아. 그래? 그래, 맞아. 고양이가 들어온 길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 접시 발로 차서 고양이가 놀래서 공격한 거였군요. 근데 한 방에 죽었어. 이름이 있어? 미튼스. 아니, 집고양이한테 한 방에 죽는 성인 남성이. 아, 뭐 됐어. 요거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2회차 할때 눌러볼게요. 일단 탈출 먼저 해보고 싶은데. 저 물봇인데요? 아, 뭐야, 폭탄이야, 이거? 아씨, 이거 실시간이잖아.
폭탄이야? 내가 보기엔 폭탄처럼 보이는데? 고양이는 죽이지 않는다 같은. 물론 걔도 마찬가지지. 일단 붙잡아서 확인해봐야겠어. 고양이 미사일. 아이, 긁혔다. 뱃속에서 똑딱 소리가 나지도 않고, 얼굴은 좀 긁혔지만. 확인을 뭐 그렇게 하냐. 그지, 허락된 시간이 저 정도 남았다는 거겠지. 내가 있잖아. 다음 회차에는 몰라도 이번 회차에서는 널 도와줄 거야. 지금 좀 복잡한 기분인데, 가끔은 홀로 고통과 싸우는 편이 편한 것 같기도 해. 여기 혼자 있었다면 견디기 힘들었겠지. 이때 걸룩 좀 보게. 속이 시꺼먼 보빗이. 암컷인 것 같아.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 곧 돌아오지. 아, 하지만 우리는 동물의 짓이잖아요. 쟤 혼자 지금 열어보는 거야? 주인공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혼자 갇혀있어. 포스터 뒷면에는 뭐가 있는 거지? 뽀잇, 뽀잇, 뽀잇. 아무것도 없네. 그러게요. 남은 접시 두 개도 맞춰보고 싶은데. 반딧불이 왜 자꾸 따라오지? 여기 정신과예요. 아님 말고.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했어. 과거를 돌이켜보는 건 기력을 소비하는 일이더라고. 산소 보배 없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기분이었어. 캠프 1도 통과 못할 거야. 생각은 좋은 거예요.
이 버튼이랑 이 버튼이랑 뭐가 다른 거지? 나는 무지하고 오만한 사기꾼이었어.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저 주인공이랑 저랑 다른 사람이에요. 오른쪽 카톡이 제 거고 왼쪽 카톡이 저 사람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에서 분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게 되거든. 일단 마음을 안정시켜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이성을 유지해야죠. 이게 한 요가 수업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이건 현실이라고 시궁창이란 말이야. 게임 자체가 우울한 게임이에요. 콘크리트가 차가워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테이블 아래 뭔가 있어. 거대한 코딱지 같은 게 아니라면 좋겠는데. 구아하. 구아하. 열쇠야? 열쇠네. 요가 호흡법을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사용하는군요. 이건 탈출 게임이에요. 32%. 이건 탈출 게임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열쇠를 찾았어. 저것만 있으면 낭비 고수원 깰 수 있음. 떠날 때가 왔어요. 근데 어차피 함정일 거 아니야. 그냥 문 열고 나가세요 이러려고 열쇠 놔뒀겠어? 근데 어쨌든 저기 안 가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또 퍼즐이야? 알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일단 이거 동그라미부터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저거 밑을 맞추는 게 편하겠다.
반대 표시 같기도 하고. 영원히 나갈 수 없다는 뜻이지. 나 살아있어. 아직은. 이상한 방을 발견했어. 빈티지 느낌이 나는 작업실? 서재? 같은 방인데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벽난로 그리고 서가가 있더라고. 기묘한 조각상도 몇개 있고. 닉스에 따르면 운명, 파멸, 죽음, 자매, 네 자매 중 하나. 운명, 파멸, 죽음, 자매, 사자매. 담요에 덮여 있었어. 에드가 앨런 포우의 작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출구로 보이는 건 없고요. 뭔가 발견한 건 없나요? 이책한 권이다야. 책. 무한대기호 맞네요. 내가 아는 종교의 경전은 아닌 것 같군. 펼쳐보는 게 무서운데? 열어봐야 될거 아니야. 책인데. 뭐 제가 감시자라거나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뭐 근데 반전이 중요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주인 것 같아요. 장미의 일은 본적 없어?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는? 책이라는 게 의외로 무기가 되거든. 아이, 책이 그냥 책이지. 과몰입하지 마라. 그냥 무언가가 아니라고. 야, 오타쿠 같아. 위험에 둔감해져가는 것 같아. 총이 들어있네. 책은 무기였어.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진짜 무기 말이야. 레플리카 같은 거 말고.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게 들어있었어. 119 전화해 빨리. 아, 이제 모바일로 얘기할 수 있어? 아, 레플리카가 모조품이란 뜻이에요? 이제 컴퓨터 없이도 대화할 수 있겠군. 불길한 새라도 쏴죽일까? 고양이를 쏴서 잡아먹어? 야, 씨. 뭐, 나중에는 잡아먹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줘.
그냥 책일 거예요. 아니, 뭐, 이씨. 아, 책이 책이지. 이제 모바일 기기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캠도 저기 있나? 지독하게 밀실이다 여기. 진짜 저런 데 갇히면은 진짜 미칠 거야. 잠투잡님 어서오세요. 저기 위에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픽으로 보기에는? 아니면 여기 일로 올라가는 건가? 불 피우면은 연기가 나가는 곳을 찾아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막혀 있다면? 죽지 뭐. 불 피워서 연기가 나는 곳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 반딧불은 왜 자꾸 따라다녀? 혼돈 아르카나 아직 다안 했어요. 기본 틀은 방탈출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저 아저씨랑 인터랙티브 하는 게더 주된 요소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투더문에서 퍼즐이 있다고 투더문이 퍼즐 게임이 아닌 것처럼 방탈출은 그냥 붙어 있는 거고. 습하. 이봐, 부활했나? 죽은 자의 나라에 온걸 환영해. 여기는 주인공도 없고, 주인도 없고, 땅도 존재하지 않아. 시면으로 가라앉아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이상한 꿈을 꿨어. 아까 의식을 잃은 거였구나. 이것도 위로 가겠지? 아니구나. 신뢰도 매우 높은. 양귀비뿐이었고 지평선은 새빨간 일직선이었어. 나는 혼자서는 벗을 수 없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거대한 독수리가 있었어. 갑자기 풍덩. 차츰 강이 되더니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게 되었어. 이 시체는 나라는 것을. 토를 하다가 슬기풀을 보았어. 내 맨발을 긁어대고 있었어. 고양이가 핥히고 있었어.
침묵 속에서 무엇이 들리지? 그리고 내 존재의 덧없음으로부터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답이 없는 질문이다. 라고 밀란 쿤데라는 말했어. 그가 오라. 질문이 내 한계를 느끼게 하는군. 여기서부터 세 가지의 길이 있어. 나아가다 스스로를 잃게 되거나, 초월적인 생각으로 종교를 얻게 되거나, 인생이라는 부조리를 받아들이거나. 방황하는 사람 모두가 미안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톨킨의 팬이 여기 있는 것 같군. 때로는 방랑이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 지혜를 얻고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영원히 바보로 남거나. 때로는 무지와 행복을 함께하는 거라고들 하더군. 행복한 바보가 될 것인가, 깨달음을 얻은 부조리주의자가 될 것인가. 내말 들어. 종교적인 사람이 부러워.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100%의 정답을 찾든지 신이야. 평화로운 사고방식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언을 받아들일 거야. 얘는 무신론자요. 도움이 필요해. 잠시 쉬게 해줘. 실마릴리온에 쓰여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오타쿠. 오타쿠 86%. 씹떡게임이었네. 이 게임을 하는 86%는 오타쿠입니다. 당신을 놀라 도망치지 않게 했다면 좋겠는데, 몬티파이썬 풍으로 해보지. 삶은 밝은 면만을 바라보는 거야. 탈출해, 멍청아. 맞아. 당신이 오라. 온갖 미친 짓을 하고야 말았지만, 이제 트랙 위로 돌아와야지.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해. 그건 그냥 당신을 겁주는 거예요. 우울질 올라가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어. 고양이 잡아먹자. 위에 게 감정적 유대고 밑에 게 신뢰구나. 감정적 유대가 지금 많이 낫네요.
뭐야? 음식들이다. 야, 메뚜기한테 치냐? 야, 다 음식이잖아. 구워 먹어. 17%야? 집중하세요, 17%. 빠, 집중해야지. 오, 마부사. 그것들을 쫓아버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지금은 뭐든지 믿을 수 있어. 괜찮아요? 메뚜기 떼와 씨름을 했지만 죽진 않았어. 구약 성서에 따르면 파괴, 황폐와 처벌을 가져다 준다. 중세 시대에는 영혼의 고통과 파멸의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꿀과 함께 먹으면 최고로 맛있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메뚜기들은 거의 재앙이었을 거 아니야. 사람 죽인 애들이었어, 애들이. 쥐 같은 놈들이지. 내가 돌아버린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완전 미친 것 같은데요? 아, 솔직히 얘 미친 것 같아. 아이. 미친 사람한테 미쳤다고 하지 말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벽난로를 향해 가는 걸 봤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분명히 탈출구가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볼까? 대신 고양이를 데려가세요. 대신 귀여운 고양이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론 고양이들은 위험을 감지하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데. 뭐 카나리아일지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이리 와, 요놈. 바라건대 다시 연락이 닿기를. 어이, 거기서? 벽난로 안에 숨겨진 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둡고 음침한 다락방이야. 낡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나려면 튼튼한 배가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바람과 조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준다. 때로는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도, 때로는 흐름을 거슬러 방황하기도 한다. 인생의 여정은 되게 외롭고 같은 장소에서 시작해, 같은 장소에서 끝이 난다. 아이템이 되게 많네. 근데 뭔가 탈출 요소는 아니고, 스토리 관련된 아이템들이야. 저거 시안부 그거는 다시 못 보나? 향수에서 졌군요. 이곳을 좀더 둘러봐야겠어. 아, 시간 단위였어요? 분 단위인 줄. 아, 이거는 별거 아닌 퍼즐이네. 아닌가? 아, 잠깐만. 아, 마지막 거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이거 다시 할수 있나? 이렇게 꼬이면 다시 하는 게더 편한데. 호라니니 모소새가 맞습니다. 탈출 게임인 척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입니다. 이걸 어떻게 빼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애를 빼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뺄수 있나? 아닌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됐다. 햄퍼레스팅. 옥수수다. 저거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한데. 박스 안에 다른 박스가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박스가 들어있어. 마트리오시카 마냥. 잠겨있어. 자물쇠 같은 걸로 말이야. 그림의 떡이군. 젠장. 구석에서 뭔가를 본것 같아. 움직이지 않고 있어. 더 가까이 가봐야 돼. 그리고 난 고양이를 데려갈 거야. 언제나 지금보다는 나아요. 당신의 머릿속 기억이 삐뚤어지고 거대한 공상이나 만들어내고 있을지라도요. 과거는 현재의 진실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꼰대가 되는 건가? 나 때는 말이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어. 실제 사이즈의 이집트 신 조각상이었어. 아누비스. 자칼머리의 인간 몸을 가졌다. 죽음의 통치자이다. 죽은 자들의 심장을 저울에 측정하여 그가 영생을 살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총에는 총알이 없었어. 그릇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뭔가 써 있어. 넌곧 죽음을 맞을 것이고 곧 미라로 변할 것이다. 농담이라고?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만 한다. 쉽게 말하면 나는 망했다라는 거지. 아마도 누군가는 내가 이 원안을 빙빙 돌며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겠지.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만 한다잖아. 내려가 보자. 상자 안에서 뭘 찾을 수 있지? 그런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집중을 방해하는 거라면? 이곳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2열. 봤지? 때로는 내 감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좋아요. 모든 출구는 어딘가에 입구다. 함정인가? 뭐지, 이 방은? 이거 참. 식물과 꽃이 가득한 놀라운 온실을 찾아냈어. 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 다 말라 죽었어. 저건 싱싱해 보이는데? 식충식물이구나. 하나는 뭐지? 피튜니아. 아네모네도 있었어. 버드나무와. 나머지 것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 뭔가가 붙어 있어. 이거 식물도 분기점이구나. 먹이가 다가오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매우 매력적이고 극적인 생물임에 틀림없다. 평범이님, 어서오세요. 제이널님, 어서오세요. 내 다리에 신선한 공기가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뒤에 뭐가 있구나. 나 나갈 거야. 훌륭해. 지붕이 가장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잘 보이지 않아. 너무 어두워. 이거 해도 제가 갈 거야, 어차피. 아닌가? 아, 근데 솔직히 졸라 위험해 보이는데? 아, 가지 마. 이거 사망 플래그야. 난볼 수도 없고, 벼랑을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야.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되돌아가서 그 개대가리에서 나온 명령을 따를게. 휴, 죽을 뻔. 근데 저기로 가면 끝이었다면? 저게 엔딩이었다면? 네, 녹화 한번 끊고 갑시다. 미끄럼틀이 있어?
56%. 파리처럼 식물의 매력에 사로잡혔군요.